있어요? 사치의 끝이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가구 이런 것도? 가구가 그렇긴 한데 이제 살림에 나는 정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살림을 하다 보면 자꾸 예쁜 그릇을 보면 사고 싶게 되고 뭐 갖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그릇을 주는 가게에 가고 싶어지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카페를 가다 보면 너무 커피잔을 안 예쁜 커피잔을 주는 데가 있어. 근데 카페 가면 그러니까 이제 나 선물 받았냐 스타벅스 이게 한 10년 됐나? 10년 된 잔인데 이런 그러니까 예쁜 잔에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기도 맛있지만 잔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경우가 더 그렇죠? 크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커피잔을 갔는데 그냥 머그잔에다 줘봐 안, 너무 안 예쁜 그냥 뭐 진짜 토끼 그림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잔면 주면 저거 그 기분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릇을 봤을 때 여자들은 되게 그거 이해할 것 같아요. 맞아. 저 처음 나와 살 때 내가 맨날 요리하고 그렇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테마라서 이런 유리 있죠. 모든 걸 투명한 걸로 다 샀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쓰이는 일 없었죠. 요리하는 게 진짜 번거로워요. 혼자 살면. 맞아 맞아. 저도 자취하면서 라면 딱 한 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쓰지도 않아 진짜. 누구를 만약에 친구가 왔거나 누가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애가 있거나 해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김에 나도 먹지 나만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 먹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 보면 사람들이 자기 혼자 먹을 때 밥 되게 뭐 중요시 생각한다면서 뭐 반찬도 막 진짜 이렇게 여러 개 놔두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진짜 부지런한 나는 부지런한 사람 밥을 내가 차리면서도 나는 내 밥 하나만 더 뜨고 숟가락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난 안 먹거든. 먹는 게 뭐 자기 카페기관 자기 앞에 자기 혼자 부지런하고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다음에는 근데 음식은 근데 보니까 잘하는 것 같더라고. 저기 다음에는 카즈마의 비법을 한번 전수받는 시간을 비빔국수 맛있었는데 아 비빔국수 진짜 맛있어가지고 나 비빔국수 저렇게 못하거든. 그러니까 한번 여름이기도 하니까 저도 비빔국수는 잘해요. 그래? 네, 다 못하는데 엄마한테 그거 딱 하나 전수받았어요. 파일도 비빔면 이런 거 말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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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양념은 좀 이렇게 은근히 되게 다 자극적인 것들이어서 재료가 맛있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이렇게 보면 혼자 살 때 촬영하게 먹는 것보다 가끔은 좀 귀찮아도 데코도 좀 하고 네. 보통 뭐 딱 보면 이왕 먹는 거 앞마당 가면은 원래 바질 같은 거 다 있잖아요. 허브 다 크잖아요. 뒷마당 가면 원래 오리 있잖아요. 이게 나이 맞아 연못에서 잉어도 막 이런 거 그쵸. 데코 이런 거 데코 해줘야죠 이렇게 이거. 오늘 준비해왔는데 이렇게 딱 제가 오는 길에 출근길에 널려있는 그 바질밭에서 따온 거예요. 데코 이렇게 딱 해주면 봐봐요. 이뻐요. 먹어 이거 몸에 좋은 바지. 창수가 이걸 오늘 낫게. 아야. 뭐 그냥 나뭇잎 따온 거야 나뭇잎. 내 엄만 나. 나뭇잎 따온 거 회사 앞에 있는 나뭇잎. 아 바지 어디 열려 있어 신도림인데. 아, 난 진짜. 여기 영국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았지. 뭐? 아 진짜. 쟤 언제 키우냐 쟤. 어? 귀여워요. 아무튼 브런치의 제일 가장 큰 장점은 맛있게 먹는 것보다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있는다는 게 가장 큽니다. 진짜 커요. 그 보면은 말 그대로 막 뭐 똑같은 음식, 똑같은 커피 이렇게 먹으면서 있어도 여기서 먹으면 신도림 맛이거든요. 딱. 그냥 딱 낱갯 맛. 구슬프게 들리냐? 신도림 맛! 아~ 기분이 신도림이야 이미. 안 돼. 우리 나름이 기분이 구러구러해. 딱이죠. 그래도 구로구로성은 신도림 괜찮아. 어쨌든 구로니까 기분이 구로구로하다고요. 분위기가 구로요. 구로구로하네요 진짜. 아, 뭔가 했더니 구로 맛이었어. 그렇지. 괜찮은데. 그게 아침에 막 출근 남편 보통은 출근 시키고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진짜 막. 애들 보내고 나는 정신없이 보낸 다음에 청소기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설거지 해놓고 탁 내려앉으면서 이제 한숨 좀 쉬어볼까? 그럴 때 딱 먹는 누가 내가 차린 거 아니고 남이 차려준 밥 먹으면 다 맛있어 사실. 맞아. 뭘 만들어도 고추장 넣고 계란 후라이 해갖고 비벼먹어도 맛있고 맛있어. 내가 안 차리면 다 맛있다고 보통 이제 친구네 집 가서 저녁을 얻어먹거나 이런 서로 이런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반찬 별로 없어 막 이러면 야 내가 안 차리면 다 맛있어 괜찮아 아무거나 반찬 하나만 있어도 돼. 맞아. 아니면
어, 야, 우리 먹을 게 모자란데 괜찮아. 내 새끼만 먹여줘. 나는 안 먹어도 돼. 우리 다 그래. 근데 엄마들이 다 그래. 애들 것만 해결되면 우리 먹지 말자. 애들 것까지 신경 쓰면 서로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러우니까 각자 애들 놀러 오면 애들 것만 신경 쓰자. 모든 게 그렇게 위주로. 아줌마, 어머, 깜짝이야. 저기요, 공주님 매우셨어요? 초콜릿 먹어. 초콜릿 먹어도 되냐? 허락을 받으러. 날인 가시도 잠깐. 가. 아유. 이뻐 이뻐. 초콜릿 먹으러 먹어도 되냐? 허락 받는 거예요? 응, 허락 받죠. 쟤는 똥 싸도 되냐고 물어봐요. 내가 안 된다고 뭐, 뭐 안 싸요? 그러니까 내가 하자. 안 싸. 안 된다면 안 쌀 거야? 왜 그걸 물어봐? 그냥 가 그러는데 내가 너무 뭐라 그러면서 귀엽나? 아니 이게 안 물어봐도 되는데 항상 와서 물어보더라고. 근데 뭔가 그런 거는 물어보는데 엄마한테 막 저기요. 잠깐만.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요즘에 나림이가 뭐, 제일 보죠. 즐겨 아니 나림이는 텔레비전 안 보는데 제일 즐겨 보는 그 프로가 하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 무슨 꼬마 요리사 요 그 이 방학 숙제 하려고 요리 프로그램 어떻게 찾았는지 그 EBS 이런 거에서 꼬마 요리사 같은 거 있잖아.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수박 아이스 젤리인가 뭔가를 지금 만들겠다고 지금 다음 주에 만들겠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엄마 오늘 뭐 하냐고 해서 샌드위치 만든다니까 자기도 들어오겠다면서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건 막 연습하고 있거든. 안녕하세요, 저는 꼬마 요리 그사. 어쩐지 좀 잘하더라. 아, 맨날 그거라고 노래도 뭐 하고 뭐 그게 제일 최고 관심사.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요리하고 이런 게 하고 싶어. 어린이 프로 같은데 나가고 싶은 그런 거 아닌가? 잘할 것 같아요. 나이는 좀 지났고 근데 원래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런 거 자기 뭐 모델 하고 싶다 뭐 했는데 그래갖고 하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모델 뭐 하는데 한번 보냈어. 근데 전화가 오긴 왔더라고. 근데 이제 보통 뭐 아역하는 애들 보니까 엄마들이 엄청 쫓아다녀. 장난 아니게 쫓아다니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고 싶지도 않고 막 닥달을 하잖아 애한테 오디션도 보고.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가 커가지고 그런 쪽 일로 자연스럽게 가면 하라고 하겠지만 굳이 내가 막 나림이 이거 배우자 여기 가자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뭐 나림이 뭐 프로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다 하는 소리지 애들한테 이쁘고요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결론을 뭔지 알아? 학원 다니라는 얘기 연기하고 왜냐면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막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 경력 있는 애들은 이게 경력의 확률은 크지만 경력 나림같이 경력이 없고 그냥 사연진 그러면 사실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기학원을 다녀야 자기 연기학원에 이렇게 같이 다른 애들이랑 같이 붙여주고 막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고속터미널에 나보고 학원이 있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연기 연습을 시키는데 한 달에 40만 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됐다고 끊었어. 생각보다 싼데요? 나는 한 되게 더 비쌀 줄 알았어. 아 그래? 40만 원. 근데 이제 그 학원비에 프로필 사진 찍고 뭐 이런 거는 별도겠지. 근데 나는 나는 40만 원을 좀 미쳤어. 내가 나름 공부해야 돼. 40만 원을 안 쓰는데 무슨 연기하겠다고. 지가 막 너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안 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대로 잘 커야 될 건데. 그게 중요해요. 이사님 닮았으면 정말 예쁘게 잘 이게 보면은 내가 되게 위기를 겪었어. 그러니까 나는 잘 몰랐는데 그 내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중간 역변의 위기가 한번 왔더라고. 원래 한번 그래. 누구나 다 그래. 원래 좀 어릴 때 이쁘다 이쁘다 소리 들었던 애들은 기대가 커서일 수도 있고 그만큼 안 늘었을 때는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예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아 생각보다 별로였는데 어릴 때 별로였던 애들은 안중에 들진 않았잖아. 아웃 오브 안중. 이러던 애들은 갑자기 딱 커가지고 약간 옷 같은 거나 이렇게 조금 꾸며주면 진짜 매력적으로 바뀐다니까. 어렸을 때 예쁜 애들은 커서 좀 별로고 어렸을 때 너가 뭐 어쩌라고. 아, 너 어렸을 때도 별로고 지금도 별로야. 넌 영원히 별로야. 나는 어렸을 때 완전 남자애서 같았거든. 그래가지고 언니들이 막 쫓아다니고 이러면 동네 할아버지가 남자 새끼가 꼬추 떨어지게 어디 누나 졸졸 쫓아다니냐고 막 혼내고 그랬을 정도로 잘생겼다 소리 많이 듣고 자랐어. 저는 나 어렸을 때는 내가 중간에 왔던 사진상으로 좀 나야? 그럴 정도로? 네, 그럴 정도로 좀 진짜 못났던 시절을 좀 있다가 지금
제대로 되진 않았지. 어쨌거나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둘째 언니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 우리 큰 딸이 넷인데 큰 언니랑 나랑 내 동생은 좀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살이 뭐 약간 쪘다 빠졌다 이런 정도로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 둘째 언니는 유일하게 우리 집에 쌍꺼풀이 없었어. 우리 엄마 아빠 다 쌍꺼풀이 쌍꺼풀도 없고 코도 약간 낮았고 이랬는데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콧대가 갑자기 훅 쓰대. 정말 신기하게 콧대가 딱 올라와. 그리고 쌍꺼풀이 딱 생기고. 그러더니 제일 예뻐졌어. 근데 지금 살이 쪄가지고 좀 망했는데. 그게 저절로? 응. 콧대가, 그러니까 엄마 어릴 때 이렇게 약고, 이게 콧대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거든. 네. 그러니까 여자애들 다리는 이렇게 보통 바닥에 앉을 때 W자리로 이렇게 해서 앉는, 많이 앉아, 애들이. W자리. 양쪽 다리를 무릎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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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이게 갑자기 다시 아이게 뒤에 달라니까. 근데 그 W 다리만 못하게 바로 잡아줘도 다리가 휘지 않는다더라고. 그렇게 앉아요? 보통 애들을 봐봐. 아무런 제지하지 않으면 무릎을 꺼준 상태에서 양쪽 다리가 옆으로 딱 나와. 그게 제일 가장 편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차라리 다리를 앞으로 피게 해주거나 아빠 다리를 하게 하거나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지만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안 그러면 다 애들 다리가 다 휘어지고 어부발을 또 많이 하면 다리가 많이 휘고. 아, 나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 W 다리만 못하게 해줘도 그 다리 휘는 게 되게 없어지고. 근데 코 같은 콧대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때 아기 때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고 다 노력이 필요한 거야. 엄마의 손성형이. 내가 이제 쌍꺼풀, 눈썹, 속눈썹 같은 경우는 가재 수건 같은 거 물 묻혀가지고 애기 자거나 뭐 할 때 이렇게 살짝 한 번씩 올려주고 이렇게. 그게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전에 내려오는 얘기로는 다 넣고 엄마가 세웠다 이런 소리 많이 하시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진 않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니까 콧대나 이런 데를 많이 잡아주고. 어, 되게 귀찮아. 사람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의느님의 힘을.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그거는 이제 2차적인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기본이 갖춰져야 그 다음에 얹어야 이쁜 거지. 아무것도 안 되는 데다가 이거 수박이 안 되잖아. 근데 다리도 이렇게 항상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마사지를 해줘야 다리가 곧게 딱 일자로 이쁘게 자라고. 저 할머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맨날 코 이렇게 만져주고. 그래서 할머니 무슨 짓 하신 거야, 애한테! 그러니까 많이 친손이 왔습니까? 막 다섯 살 때 막 분유에다가 산성가루 넣고. 아, 진짜? 할머니 뭐 하신 거예요? 막 녹용가루 넣고. 이상해! 분유에? 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처음 오라고 대체요. 이상해! 항상 제가 다른 애들보다 큰 거예요. 초등학교 때. 돈 넣으면 아 중학생이 왜 초등학생 요금 내냐고 항상 그래.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교복을 입었거든요. 그 등치도 막 입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할머니가 내 할머니들은 좀 그러시더라고. 하얀 종이에다 뭐 쌓아서 이렇게 뭐 이게 촉촉촉촉 넣어요. 뭐예요? 그러면은 녹용가루라고 먹으라고. 요즘 엄마들은 그냥 뭐 초유 성분 되는 뭐 그런 거나 영양제 이런 거 좀 넣긴 넣는데 원래 분유는 그냥 물에 맹물에 타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이거든요. 다른 거 원래 첨가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 뭐냐 분유 또 뭐 많이 났던데. 중국에서? 네. 그러니까 수입한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도 몰라 지나가다 언뜻 들었는데 뭐 그 지사장도 가고 가서 뭐 다 사과하고 이랬는데 이미 그 의심되는 그 분유는 이미 다 팔려 나간 상태라서 지금 중국 사람들 엄마는 마음 진짜 어떨까지. 근데 만약에 그 분유를 내가 만약에 그 지금 당장 샀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걸 알고 어떻게 먹여. 그건 당연한 건데. 이미 먹였던 엄마들 있을 거야. 그렇지. 그나마 그러니까 그렇게 사갔던 이제 그 유통 기간이라는 게 있는 이게 엄마들이 보통 급해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나마 좀 그렇다면 보통 분유는 두세 통 이상은 쌓아놓거든 집에.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저도 먹여야 돼. 전 먹여야 돼. 야, 아빠도 같지만 아닙니다. 응? 아니에요. 아무튼 뭐, 걱정되네요. 별일 없기를. 그러게. 왜 뭐라 그런 거야? 아니에요. 별 얘기 아니에요. 다음에 뭐라는 거야? 아빠가 왜? 아빠가 저세를 먹일 수가 있어?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어? 별 얘기 아니었다니까요. 모유수유 근데 그럼요. 어, 젖 먹이는 게 정말 힘들어. 아, 나는 나림이랑 지훈이랑 둘 다 돌 때까지만 딱 모유를 먹였는데
진짜 그 누구지? 가수 자우림의 김유나인가? 무슨 유나지? 김유나. 김유나 맞지? 맞을 거예요. 그 사람도 치과의사랑 결혼해가지고 모유수유 했는데 막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모유수유는 이제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당연히 모유수유를 했으니까 대부분 아줌마 엄마들이 모유수유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뭘 자랑할 만한 일인가? 뭐 이렇게 난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나왔는데 자기가 목을 하루는 이렇게 기부수를 하고 나왔더라고 텔레비전에. 그래서 저 아줌마가 왜 저렇게 원래 좀 몸이 약하기도 하고 위대한 탄생인가 뭐 할 때도 결국 마지막에 아파갖고 못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모유수를 할 때 애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니까 고개를 그 벌 받을 때 고개를 푹 떨구는 것처럼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 아~ 그래서 목 디스크가 왔나. 아 진짜? 근데 이제 아기를 안아야 되잖아. 네. 일단 팔로 안고 이제 목이 좀 약하긴 약했겠지. 근데 이게 애가 먹을 때까지 이쪽 예를 들어 30-40분 이쪽 30-40분 오면 이러고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거나 애가 좀 몸을 가누길 때가 되거나 그러면 올려서 먹이고 이걸로 딴짓도 할 수 있어 물론 어느 정도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너무 초반에는 막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 손으로 정말 이렇게 벌 쓰고 있는단 말이야. 애한테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젖을 물면 또 이 코가 여기 박히잖아. 젖을 물릴 때는 내 생에 가장 큰 가슴이 되는 거야. 너도 그거를 실험해보고 싶으면 애를 낳아서 모유수유를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슴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구나라는 거는 이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야~ 그 환상은 젖을 끊는 순간 착 달라붙는 희귀한 현상이 또 어떻게 뭐 365일 임신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건. 근데 아무튼 가슴이 커지니까 애기가 젖을 먹을 때 애기 코가 났잖아. 또 숨이 콕콕 막힐까봐 또 그거 신경 써야 돼. 이게 젖 먹이는 자세가 굉장히 힘들거든.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먹잖아.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먹고 이쪽 먹고 이쪽 먹고 싸고 먹이고 또 닦이고 빨고 아우 난 이제 끝났지롱. 끝났어요. 니네 할 때 내가 한번 두고 오겠어. 아, 나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이사님 어? 전에 남자가 있느냐부터 물어보시라고. 진짜 아니 제가 맨날 농담으로 자웅둥지 다운 자웅둥지 하니까 혼자 어떻게 나와요. 남자가 있어 낫지. 뭘 두고 봐 두고 보기. 전 좀 조금 그래도 시간이 좀 있네요 저는. 조금 있네. 근데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 너. 나도 있지. 지금 내 38이지만 24살 엊그제 같았다. 나 다시 이렇게... 말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나도 끝났지롱. 뭐가? 저도 뭐 별 일 없을 것 같은데요. 별 일 없을 것 같아요. 별 일 없을 것 같아요. 끝났지롱.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잠깐 미친 생각을 했어. 아기를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아기가 깐난쟁이가 100일 됐는데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하나 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뽕뽕뽕뽕 하나 더 했다가 막 터트려서 미쳤어 미쳤어. 내가 그 짓을 나님이 4살 때 지윤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이면 나 지윤이 5살인데 내가 9년 이제 십몇 년을 유아를 보낼 수 없잖아. 유아기를 하면서 포기했어. 그래서 나는 다른 아기들을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 아기 키우는 건 정말 지금 마침 둘째가 저기서 엄마 언제 끝나나 그래서 엄마 저기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네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우리 지윤이. 지윤이. 하지만 다시는 안 하고 싶다. 네. 너무 귀엽지만. 내가 너까지만. 그렇습니다. 지윤이까지만. 내가 둘째까지는 필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낳고 셋째는 진짜 내가 지윤이 3살 때까지만 해도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었거든. 하나를 더 낳아 말아 낳아 말아. 왜냐면 이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대가 애를 좋아하거든. 근데 이 임신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계속 되는 건 아니야.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진짜 마음 몇 살 이렇게 먹어서까지 또 계속 또 날 수도 없잖아. 첫째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날 수 있는 공부도 시기가 있고 애를 낳는 것도 시기가 있고 다 어느 정도의 시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진짜 한 3년을 고민을 했는데 회사에 작년 11월부터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그냥 무참하게 다 셋째는 아닌 걸로 내 인생을 좀 즐기자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꿨지. 진짜 외동은 아니에요. 외동 너무 외로워요. 근데 이제 나는 둘째가 그러니까 아들이어가지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딸 하나에 아들 하나 이러니까 키우는 재미도 있고 좋은데
사실 결혼하면 여자는 여자 형제 없잖아. 네. 여자 형제 있는 게 정말 좋거든. 그럴 것 같아. 언니. 그래서 나림이가 혼자 나중에 이제 나림이 아빠 내가 죽었을 때 지윤이랑 둘이 남을 텐데 지 핏줄이 둘이 남을 텐데 남자애는 이제 마누라 잘 만나면 되니까 이제 남이랑 다름 없고 근데 나림이 생각하면 너무 짠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이 터울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도 여자인 핏줄 동생이 있으면 훨씬 살아가기도 좋고 이렇게 이럴 것 같아가지고 여자 동생이라는 보장만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 더 나쁘는 싶은데 그러다가 아들 리면은 진짜 이 새끼야가 또 나오겠지. 3세, 2세, 3세 나림이 그러고 보니까 태명이 홀주였어. 홀주 홀스 주니어. 홀주 홀주 홀스 주니어. 그러면은 지훈이의 뭐지? 태명은 태명. 뭐였을까요? 꽃주? 아니야. 꽃이는 이제 최근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알 수 있어. 처음에 나림이는 홀스 주니어였잖아. 근데 지윤이는 나동이었어. 나동이. 태명이. 나림 동생? 그렇지. 나림이 동생. 홀스에서 나림이로 나의 이제 방향이 전환됐다는 걸 태명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뭔가 우리 저 이제 브런치 먹으면서 원래 이런 쓸데없는 스타일을 많이 브런치 먹으면서 요런 이야기 하는 거죠. 브런치 티컨스를 딱 들었네요. 그러게. 강남 사는 아줌마들 딱 하는 얘기들. 브런치 못하지 좀 오래됐는데. 그런데 맛은 신도림 맛에 분위기도 구렁구렁하고 네. 뭐 그렇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브런치를 또 준비를 해서 만들어서 먹으면서 또 토크도 해봤고요. 간단하게 집에서 충분히 만들어 드실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맨날 자취하실 분들 라면 끓여 먹고 맨날 고구부적 부족하면서 짜장면을 시켜 먹고 그러지 마시고 가끔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요리를 해서 만들어 드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힘들어 죽겠으니까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Just like that. It's how I'm in my